어릴 적부터 늘 보고 들었던 태극기와 애국가지만 다시 마주할 때마다 마음다짐은 늘 새롭습니다. 태극기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영웅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일 텐데요. 서울지방보훈청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와 대한민국 영웅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서해 NLL 55인 영웅들이 광화문 광장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서해를 지키던 그 당당함이 고스란히 광장에 전해집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은 총 3개의 전시구역으로 진행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정중앙에는 대한민국의 굴곡 있는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태극기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자랑스런 영웅들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주위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듯 서해 NLL 영웅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술가 52명이 손수 만든 작품은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관람하는 시민들 가슴에도 또 하나의 태극기를 새깁니다. 확실히 그전 작업할 때는 그냥 이제 제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해야지 하면서 그랬던 작업이라면 이번 작업하면서는 확실히 좀 아무래도 경건해지고 조금 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배울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어린이 관람객들은 선생님 지도 아래 그날의 이야기를 들으며 직접 글을 남깁니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 특별전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